안녕하십니까. 이번 맥스 FC 3에 대해 추천하는 진해정의 가서 소개 김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1회대 끝나고 체육관에서 이제 회원분들만 이제 관리하면서 네. 또 회원분들이 또 저를 또 보고 알아보고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몇분 있더라고요. 아들내미도 좀몇명 보내고 보니까 또 이정격투기 카페 그쪽에서 좀 많이 몇개 올라왔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시합 이제 12월 20일 날 이제 또 KBC 시합 있어가지고 또 시합 한번 뛰고 또 이제 3회대회 출전받게 돼가지고 또 이번에도 좋게 좋게 다시 열심히 또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거 원래는 맥스 FC 1회대가 6월 6일 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또 뵀었죠, 그 그때. 시합 때못 뛰어가지고 좀 독을 품고 네, 진짜 아오 독을 많이 품고 예 운동에 임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수와는 이제 두 번째 매치인데 네또그 선수도 나름대로 이제 태국에서 운동하다 오셨고 저를 이기려고 네, 저도 그만큼 독을 품고 운동했는데 기량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날 줄은 제가 솔직히 몰랐고요. 그만큼 또 차이 나다 보니까 제가 좀더 화려한 기술을 좀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고 조금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KO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그래서 저 3라운드쯤에는 정확하게 확실히 보내려고 했는데 그 선수가 워낙에 매치업이 좋은 선수라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눕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식 타격이랑 운동. 집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운동을 또 옛날에 하셨거든요. 아, 어떤 운동을? 옛날에 아버지가 이제 복싱 쪽으로 옛날에 조금 하셨고, 네. 운동을 포기하셨는데 예. 힘들어서 저는 운동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오.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이제 취미생활로 이제 취미생활로요. 정예관에 입문하게 됐는데, 몇 살이셨죠, 제가 그때가? 18세, 고2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3, 고2 말쯤에 이제 시합을 한번 나갔고, 처음에는 이제 뭐 항종 경기로 아마추어 대회에서 쳤지만 두 번째 시합부터는 이제 이기니까 또 희열감도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김상재 선수가 패배한 시기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첫 승을 맛보셨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너무 진짜 이제 링에서 이제 밖에서는 모를 이제 짜릿한 느낌이랄까? 링에서 이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린다 해야 되나? 좀 짜릿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이게 내랑 좀 맞구나 싶어서 계속 좀 하게 됐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만큼 또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어서. 국가대표 선발전은 제가 초창기 때 4전 땐가? 그때 제일 전적 낮은 전적으로 이제 국대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중에서 토너먼트인데 제 상대는 이제 6전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전짜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뭐 8전짜리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있었는데 세 분이 나오셨어요. 저까지 4명. 그래서 한 경기 이기고 나면 이제 결승에서는 이제 강한 상대 이제 12전짜리 와 이제 맞붙게 됐는데 그 재수 좋게 제가 또그 선수를 이겨버렸어요. 전적이 낮은 전적에인데 이겨가지고 이제 그 협회에서 조금 난리가 났죠. 아, 제가 뭐야? 막. 4전짜리가 네, 12전짜리를 뭐 잡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주목도.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합에 나가더라도 이제 좀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 선수가 저 예전에 국대에서 뭐 12전짜리 누구누구 이겼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승리를 하다가 이제 군대 딱 갔다 와서 제가 시합 이제 일본 시합을 첫 시합 나갔는데 거기서 1패를 했거든요. 또 해외에서 딱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 전적이 49전인데 49전 지금 5패입니다. 49점에서 네, 5패밖에. 5패. 그래서 이번에 시합 뛰게 되면 이제 50전 뭐요. 이번 대회가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으신 네, 대회네요. 그 50전이라는 또 있고 또 3회 대회도 메인이고 조금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있다가 이제 챔피언전 고3 때 제가 챔피언전을 했거든요. 아, 고3 때요. 네,
챔피언전을 하고 이제 벨트를 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에타이 또 챔피언십도 있어가지고 네. 챔피언도 타이틀 매치도 따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국가대표 선발전 때또 세계 무에타이 대회라고 세계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부산에서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이제 또 아시아 선수권에서 이제 우승하고 2008년도에는 그까지 이제 20살 때죠. 금메달을 목에 쥐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 21세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일본 갔다가 이제 한두 경기 정도 하고 이제 아시안 게임이 또 13년도에 있어가지고 그때 얘기하신 거죠? 부산, 아니, 인천, 네 인천 인천에서. 네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거기서도 이제 일단은 제가 금메달을 일단 혼자 목에 걸었고요.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따고 나서부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제 맥스로 더 진출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보통 기본 5시간 정도, 하루에요?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까지는 운동한 것 같아요. 기본 4시간 정도는 운동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많이 빡시게 굴리셔서 안 이기면 이상할 정도로 운동을 빡시게 시킵니다. 이게 이제 커갈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더 열정을 맞아요. 쏟아부으신 것 같아요. 네. 내 새끼를 생각하고 그렇죠. 확실히 네. 또 운동에 또 집중할 수 있게끔 운동을 또 시키니까 안 따라가면 또 혼나고 겁나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또 열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혼나고 뭐 한다 그래도 자기가 싫으면 안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만큼 또 노력해서 지금에도 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아시안 게임 할 때는 항상 제가 첫 경기를 좀잘못 보거든요. 토너먼트 해도 아프가니스탄 선수였나? 그 선수랑 해야 되는데 제가 거의 1라운드는 지고 아이고. 2, 3라운드째 2라운드는 거의 빵상했고 3라운드째는 거의 좀 제가 이기다시피 다운도 두번 뺏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재수 좋게 그분을 제끼고 이제 올라갔는데 네네네. 1차 네, 전승으로. 1차전 그렇게 우승하고 아슬아슬했죠. 항상 첫 게임은 제가 몸 풀어가지고 고전을 좀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감이 살아서 또 잘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입상하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선수는 이제 중국 선수였고 그 선수랑 할 때는 그 선수가 산타 쪽으로 해가지고 타격이 엄청 좋은 거예요. 처음에 밑에서 볼 때는 엄청 잘한다 싶어서 아 조금 주눅들어 있었는데 또 막상 올라가니까 좀저 페이스랑 좀 다르게 좀 많이 말리더라고요. 그쪽이 그래서 무난하게 좀 잡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몽골 선수랑 했는데 그 선수도 매치가 좀 좋더라고요. 이제 로우킥 위주로 조금 많이 차서 다리를 좀 많이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뭐 팔꿈치도 때리고 끝에는 이제 페인팅을 써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밑에서 또 주문을 하시대요. 로우킥 준비하면서 이제 무릎을 조라고. 그게 딱 바로 딱 먹히는 거예요. 딱 머리에 속에 들어오면서 바로 시선을 딱 했는데 무릎에 딱 배에 딱 배에 딱 걸리면서 힌트. 네, 호흡 이제 정지돼가지고 그분이 이거요, 이거 네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라고. 정말 그때는 통쾌하고 짜릿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짜릿하시겠네요, 그때. 그때는 정말 눈물은 안 났지만 눈물 흘리고 감격의 있습니다. 벅받침이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또 대표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 너무 뿌듯했습니다, 진짜. 그게 한번 있었던 게 언제더라 고3 때 이제 타이틀 매치 할때 상대 선수가 말투도 좀 험하게 하고 인상도 좀 세시는데 처음 보자마자 좀 깔보듯이 보는 거예요. 눈빛을 이러면서 어좀 뭐고 이래. 저게 무슨 시합 니는 오늘 올라오면 두들겨 맞는다 이런 눈빛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더만 내일 건방진 말투로 내일 살살합시다 이러면서 살살하죠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링에서는 이제 제가 또 눈빛이 좀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바뀌세요? 올라가면 정말 올라가서 이제 죽도록 많이 맞았죠. 그 선수가 도망댕기면서 얼굴도 하이킥도 맞고 진짜 울다시피 그냥 많이 두드려 맞고 내려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얼굴만 벗어나는 되고 네. 일단은 한번 시합을 나가게 되면 한번 주먹을 맞대봐야 안다고 네.
이번 대회 얘기해보죠. 상대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선수가 가라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어린 선수인데 의외로 전적도 많더라고요. 네, 뭐 63전에 뭐 60승까지 하셨다는데, 또 가라데랑 또 입시랑도 전혀 또 다른 운동이고, 그럼요. 또 링에 올라가면 또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가 뭐 지금 뭐 잘한다고 해서 막상 뭐 시합 링에서는 뭐 제가 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링 위에 서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그 선수도 나름의 저를 이제 공략한다고 많이 운동 준비하고 오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이제 운동 준비하고 있고, 이 선수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저는 뭐 입식 쪽으로는 뭐 50점 정도 가까이 뛰었고, 아유, 이번에 뭐. 뭐 노련미로 그냥 선수를 조금 가지고 놀면서 아, 가지고 놀면서. 네, 진행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는 일단 팔꿈치니까 줄을 좀 많이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팔꿈치. 네. 또 킥베이스로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 선수가 근접전으로 좀 많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그럼 뭐 KO도 이렇게. 3라운드니까 네. 3라운드 내내 몰아칠 생각입니다. 3라운드 내내요? 네. 바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합은 정말 3분 5라운드는 아니지만 3분 3라운드입니다. 3분 3라운드 동안 정말 일본 선수 무자비하게 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눈을 즐겁게 하도록 화려한 기술과 화끈함을 갖춰서 이번 3일에 멋지게 찾아뵙겠습니다. 맥스 FC 화이팅! 김상현 선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